자,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갔지? 지난번에 본문 어디까지 갔지? 본문 2에 여기까지 갔었나요? 여기까지 갔었나? 여기까지 갔지, 얘들아? 맞지? 자, 여기 펴서 본문 2에 두 번째 자랑 여기다 한번 봅시다. 자, he thought 9, 여러분 여기 폈어요. 자, 오늘 6과 다 끝나버릴 거예요, 얘들아. 써보자. He thought if I can get 50 people to sing their part. 그래서 내가 50명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면요. And post their videos. 자신의 파트를 노래에 가끔 할 수 있다면 I can put them together. 자, 나는요, 그것들을 함께 모을 수 있대요. And create something beautiful. 뭔가 아름다운 걸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those who love to sing 이렇게 나와있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don't have to be in the same place. 같은 곳에 모일 필요가 없대요. 자, to perform a 자, choral work together 이렇게 해서 함께 합창하기 위해서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he thought, 얘들아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지난번 데일리스도 첨삭 결점에 여러분 다운표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들어간 말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똑같아, 얘들아. 이거 이해를 해보자. 시우쌤이 이건 안 들어도 돼. 시우쌤이 니네 공부해야 해 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직접 화법이라고 해. 직접 화법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따옴표가 있나 없나 시제 잘 봐주세요. 아나님 따옴표가 있냐 없냐. 앞에 보면 썼으라는 과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들아. 맞지?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렇게라고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지금 현재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조심해. 자, 그래서 저거 지난번 제가 대리할 때도 저거 내가 문제 내서 장난쳤었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볼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if 들어가 있다, 얘들아. if 들어가 있네. if 들어가 있으니까 가정법이다. ox ox x죠, 얘들아. 여러분 이게 가정법이 아니라 뭡니까?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인지 가정법인지 우리 잘못 알아들었어, 얘들아. 조건문은 실제로 일어난 확률이 반반. 기억나니? 기억나?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반반, 가정법은 아예 안 일어난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됐나? 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자, if can get. 여러분, get이 나와 있습니다. get 동그라미. get 동그라미 쓰시고요. 우리 get이라고 하는 5형식 동사는요, get은요, 5형식으로 쓸 때, 5형식 동사로 쓸 때,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나와? 두부정사가 튀어나옵니다. 알았지? 두부정사 튀어나와, 얘들아. 그래서 get 50명의 사람들이 뭐 하게 하는 겁니까? to sing 노래하게 하는 거고요. 얘네들의 부분들을요 and post their videos 비디오를 게시하게끔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to 쓰면 돼요 안 돼요? to 쓰면 돼요 안 돼? 됩니다. 됩니다. 목적격 보호 얘네들이 지금 병렬이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됐나? 자, 나와 볼게. 자, I can put them together 이렇게 해서 나는요 그것들을 한데 모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create something beautiful sing으로 끝난 애들은 형사가 길듬 나버리던 내가 어디서 꾸며준다 그랬어? 네, 무조건 뒤에서 꾸며준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버려서 영작할 때 조심해야 돼, 얘들아. 됐어. 여러분 6과 핵심은 도치가 핵심이고요. 니네 학교에서 도치 문제 작년에 이맘때쯤에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도 도치 개념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요 다른 모의고사 지문에서 변형을 일으켜서 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건 나도 니 도치가 나왔어요. 나도 니 도치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한마디로 그 모의고사 지문에서 엎었습니다. 모의고사 지문에서 일부에 있는 걸 엎어버리고 도치 쓰세요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도치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해줄 거야 얘들아. 시간 되면은. 됐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 문장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너희들이 적용할 줄 알아야 돼. 됐어. 자, 볼게. 자, those who love to sing 이렇게 해서 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don't have to be 자, 뭐 할 필요가 없대요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있네. 자, 여기 일단은 who가 나와있네요. 무슨격 관계되면서 주격 관계되면서 맞지? 주격 관계되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수일치 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알았지? 수일치 하는 거 체크해. 자, don't have to be가 나와있습니다. don't have to be 야, 무슨 뜻이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혹시나 해서 얘기한다, 얘들아. 자, must not은 무슨 뜻이에요? must not은 무슨 뜻이야? 자, 참고, must not.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좋아요. 뭐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오늘도 사실은 톡을 하나 받았는데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인데 걔 원래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름 1등까지 올라갔어요. 끝까지 포기 안 해서 그래요. 얘들아 마지막까지 웃는 애가 최고의 승자입니다. 알았지? 잘 나왔다 해서 자만하지 말고 못 나갈 수 있지 마세요. 그 아이는 원래 만년 4등급 5등급이었는데 지금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갔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얘들아. 알았지? 자 어디 보자.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 얘들아 그래서 여기 버스 가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 자 그 다음 밑에 볼게. 자 휘태클 soon sent out a call. 자 얘가 곧 요청을 했대요. To his online fans. 온라인 팬들한테 요청을 했대요. To record themselves. 자기 자신의 모습을 녹화해달라고요. Singing and upload their videos. 비디오를 게시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이거 왜 냄새가 없어요? 이거 왜 냄새만 될까요? 이거 이겨줘야 돼. 이거 왜 재기대명사일까요? 조금만 더 크게 뭐라고? 네 맞습니다. 얘들아 우리 일단 재기대명사인데 재기대명사는 주어랑 주어랑 목적어가 뜻이 다 같을 때 쓰는 게 선생님이 재기대명사 말이죠. 그래서 너를 대면 단순하게 선생님 주어가 휘뜰 건데요? 어? 이러면 되는데 안 됩니다. 얘들아 우리 단기 특강 때 배웠다. 단기 특강 때 배운 거 얘들아 투부동사 준동사 맞지? 준동사 준동사는 동사적인 성격을 가진다. 의미상의 조어를 가집니다. 누가 레코드하는 겁니까 얘들아? 누가 레코드해요? 누가 레코드를 해? 네 팬들이 여러분 얘가 의미상의 조어예요. 투부동사 의미상의 조어. 팬들이 레코드를 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맞지? 팬들이 레코드를 해서 팬에 있는 얘랑 지금 따져야 된다고 얘들아. 앞에 있는 조어랑 따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선생님 잘했어. 자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너는 어법이나 이런 거 귀찮게 근거를 쓰라고 그러죠. 그 근거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선생님이 둘러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맞았는데 근거 틀렸으면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왜? 그건 변형해서 엎어버리면 다 틀리거든 얘들아. 근거를 맞추려고 나랑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 비슷한 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볼게. 자 and upload their videos 그리고 업로드를 했다라고 지금 나와있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자, to make his idea reality를 해서 지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휘태클 went through several steps 여러 단계를 거쳤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뒷장 한번 봅시다. 뒷장. 자, for 첫 번째로 이거 왜 표시가 되냐. 자 표시가 되지. 자, 볼게. First, he asked the fans. 자, 그는요 팬들한테 요청했대요. To download his work, loves our cream.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라틴어입니다, 이거. 뭐, 빈카 소품인가? 뭔가, 뭐, 라틴어인데. 자, 팬들한테, 여러분, 이거 왜 투부정사, 이거 왜 투부정사야? 왜 투부정사야? 그렇지, 앞에 나온 ask, 우리 기억나죠? ACO, what, 부동사 맞지? 그래서, OS 동사가 나와서 쓰인, 목적과 모자래, 투부정사 씁니다. 니네 학교 특, 여기다가 뭘로 해요? 렛으로 바꾼다고요. 그럼 여기 뭐 써야 돼? 네, 동사원요. 알았지? 조심해, 조심해. 자, 그래서, 자신의 곡 얘를 다운받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맞죠? 이거 누구 곡이에요? 누구 곡이야? 근데 휘태 겁니다. 휘태 겁니다. 휘태 거야. 내용이 지금 조심해. 내용이 지금 조심해. 자, 그래서 then he posted a video where he conducted. 그는 게시했어요. 지가 지휘한 비디오를 게시했습니다. Along with piano music, 피아노 음악에 맞춰서요라고 나 있습니다. Where 나와 있네. Where 자 우리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야 뒤에 무슨 문장?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고 얘 바꿀 수 있는 거 우리 단기 특강에다 배웠다. 관계 부사 뭘로 바꿀 수 있어? 네 그렇지. 전체 부사 관계되면서 in which로 바꿀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지휘하다라는 여러분 야는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자동사예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얘들아 헷갈리지 마라. 자. 자, 피아노 음악에 맞춰서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볼게. The singer watched the video. 자, 노래하는 사람은요, 그 비디오를 보고 and learned their parts. 자신의 파트를 익혔대요. On their own. 자기 혼자 자신의 파트를 익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And 나와 있으면은 얘랑 얘랑 지금 병렬하고 있다. 이리 이리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앤도 나와있어서 무조건 시제 맞추는 거 아닙니다. 해석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얘들아. 알았지? 자, 순. 그리고 나서, 자, 185개국에 있는, 아, 미안. 185명의 그 사람들인데요. 자, 12개 나라에 있는 게, uploaded their videos. 자신의 비디오를 게시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로드 나와있는데, 얘 반대말, 얘 반대말 뭡니까? 다운로드 이런 거 여러분 잘 조심해서 봐. 밑에 나와있는 선지에서, 얘네들, 다운로드. 자, 얘네들 가지고 장난칠 수 있거든요. 업로드인지 다운로드인지 잘 보세요, 얘들아. 알았지? 조심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thanks to help of Scott Hannes. 자, 누구 덕분에? 요 아저씨, 이 스커트에, 스커트라는 사람 덕분에요. 자, 뭔데? 어떤 사람인데? 자, 장자자래요. 장자자래요. Who offered to edit the work. 그 편집에, 그 작품의 편집을 제공한 그 참가자인 요 사람 덕분에 The videos were put together. 비디오들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Into a single performance. 하나의 공연으로요. 라고 나와있네요. 자, 여기 나와있는 were put. 같이 합쳐졌다. 수동인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수동. 수동인 거 같이 체크해 주시고. 자, 비디오를 편집한 거는 휘타커다. OX? X. 그렇지. 누가 있어요? 여기 나와있는 스코트씨 이 아저씨가 있어요. 조심해. 됐어. 됐니?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본문이 끝났고요. 자, 본문 상황 가봅시다. 자, 본문 3의 내용인데, 자, 본문 3의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본문 3의 내용이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첫 번째 가상 합창단 공연이 만들어졌습니다. 피테크가 공연 영상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요. 각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멜로디를 노래한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각자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병에 넣어서 전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얘들아. 비유한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move, touch, impress, 감동시키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죠? 유의해서 쓸 단어. 메리지가 원래는 결혼인데요. 여기서 결합으로 쓰였습니다. 결합으로 쓰였어요, 얘들아. 자, 그래서 부정어도치 발표하나, 아, 이거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볼 때 다시 한번 봐봐. 좀 이따 정리한 게 있어요. 부정어도치가 나와 있는데, 좀 이따 부정어도치 좀 이따 적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약을 보시면요. 자, Whittaker's first virtual choir in 2010 deeply moved him. 이렇게 해서 2010년에 제작된 우리 휘태커의 첫 가상 합창단이 자, 그를 깊게 감동시켰습니다. 누구 말고 여러분 여러 가지 터치, 임프레스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겠죠? 자, 자, showing hands. 그 다음에 보여줬습니다. The power of connection and the blending of art and technology.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연결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얘들아. 됐어? 이건 안 피고 그냥 앞에만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3-2입니다. 그래서 가상 합창단 덕분에 좋은 사례들이 나왔어요. 멀리 사는 언니와 오랜만에 함께 노래했었고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합창단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 사는데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 들었다고 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 경험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서 친구가 되기도 했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위더 과정법인데 선생님 정리하다 5가로 무조건 넘네요. 이건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sed to 용법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핵심이 가상 합창단이 여러 곳에 사는 하나를 묶어줬고요. 부정어 조치 매우 중요하고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가정법 어법 문제로 나왔어요. used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비교구문 얘네들 잘 우리 주위에서 보자고요. 자, 그래서 볼게. The virtual choir allowed singer globally to connect. 자, 가상 합창단들이 지금 제발 이런 곳에 해석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에 share story, 이야기를 공유하고요. And foster a sense of community. 뭐였냐면, 공동체 의식을 키우게 했습니다. Despite physical distance라고 해서,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요. 했니?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자, 우리 3 한번 봅시다. 자, 3. 자, after months of hard work. 자, 몇 달 동안의 힘든 작업 후에, this first virtual choir performance was released. 가상 합창단의 첫 번째 공연이 지금 공개되어졌대요. 언제요? 3월. 자, 2010년 3월에 공개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수동 관계다. 체크해주세요. 수동 관계. 자, 이제 이렇게 됐니? 자, 다음 볼게요. 자, Peter Girl feels strong emotion. 피터커가 격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About the video. 그 비디오에 대해서요. 이게 몇 정식이야? 3형식이야. 2형식으로 고정하지 마세요. 3형식이에요. 알았지? 자, 그 다음 볼게.
I was actually moved to tears. 이렇게 해서 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When I first saw it. 내가 첫 번째로 그걸 봤을 때요. 자, these souls. 자, 그 마음들인데요. Or on their own desert island. 그래서 모두 자신만의 모두있던 이 마음들이 지금 sent, 보낸 거죠. 자, electronic message in bottles. 자, 우리 방 속에 지금 전자 메시지를 보낸 거래요. To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요. 라고 해서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됐네요. 어? 자,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왜 이 있었습니까? 자, 왜 이디야? 얘기할 줄 아네. 무슨 문사? 네, 맞습니다. 감정분사. 다시 한번 정리하자. 감정분사. ing 쓰면 뭐라 그랬어? 선생님, ing 쓰면 유발입니다. 감정을 일으키고요. ed를 쓰면은 느낍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moving을 쓰면 x 쳐야 돼요, 얘들아. 알았지?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돼. 자, 니네 학교 특징. 함축 의미처럼. 얘가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거예요. 뭡니까? 누구예요? 응? 이런 간단한 흑말은 뭡니까? 합쳤는데 함축의 미처럼 니네가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영어로 만약에 반대로 영어로 쓰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네. All participants. 자, 모든 참여자래요. 어디에서? In the virtual choir. 자, 모든 참여자들 어디에서? 가사 한정단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 얘네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됐어? 니네 학교 시적표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 2학년이면 더 심해져요. 내가 보기 2학년에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한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니? 자, 그럼 볼게. 자, 밑에는 뭐 다른 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었고요. 자, 얘는 그래프 빠바바밤. 자, 빠바바밤. 여러분, 얘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세요. 이 도치 개념은 외우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외우는 건 NO. 알았지? 자, 자, 도치인데요. 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자리가 없는데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도치 개념. 간단하게 적어줄게. 자, 도치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부정어 도치입니다. 자, 부정어 도치라고 적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세입증 또 준 유인물의 느낌이 있습니다. 자, 부정어가 나오는데 부정어 대표적으로 never, hardly, 거의 못맞는 rarely, 그 다음에 seldom, 이건 여기 나와 있는 little, 그 다음에 뭐 only, 나도니 이런 애들 있어요. 언니 된 그때서야 뭐 이런 애들이 튀어나오는데, 자, 이런 애들 나왔을 때 뒤에는 무슨 어순이 있냐면 저거나봐 뒤에는 의문 문 어순이다. 의문 문 어순. 우리가 이거 간접 의문 문 아닙니다. 직접 의문 문 어순이야. 작년에 알바니라고 하는 애가 이걸 틀려서 왔어요. 그리고 작년 얘기해줄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틀리고 왔어요. 나 진짜 눈물 흘리는 줄 알았어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알았니? 다 맞았네. 그걸 하나 틀려가지고 눈물 흘리는 줄 알았어. 자, 볼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비동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 다음에 주어 어순을 쓰면 되고요. 알았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불안 does을 씁니다. do does 혹은 did을 씁니다. 주어 다음에 자,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일반 동사의 자, 일반 동사의 원형 걸려 쓸게요.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do, does, did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일반 동사일 때. 세 번째로는 have, 주어, pp 어순을 씁니다. 일단 적어봐.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지금 여기서 이 문형은요, 요 녀석이에요.
이 이쪽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 뭐 little did he 나와 있는 거 있잖아, 맞지? 그건 요거야, 요거야. 자, 볼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화상 적었나? 오케이. 여기서 보시면 얘들아 원래 에이씨 앞에만 보고 이해만 해. 적으면서 얘들아 이해. 원래 얘들아 원래 he knew little 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 문형이. 여러분 여기서 보면 new가 무슨 동사?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 내 의무문을 취하려면 일반 동사 누가 필요하면 do, does, di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래 쓴 거예요. 알았어. 아, 이해 안 된 친구들 일단 표시만 하고요. 제가 도치 한번 다 정리해 줄 거예요,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little 다음에 did입니다. did 써야 돼, 얘들아. did 써야 돼. little did he know.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that people would go to any lengths.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멀어도 가는 것을 알지 못했대요. To connect with each other. 서로 이어지기 위해서요. No matter where they were. 얘네들이 어디 있든지 가네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 보자. 어? 아, 밑에 이거 하나 안 썼네. 어, 시끄러워야 돼. 얘들아, 어떻게 나왔었냐면 작년에 조동사. 다음 조동사 동사군요. 조동사 예를 들어서 이 조동사 같은 경우는 can이나 will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두 더서 해놓고요. 여러분 얘 수일치 조심이라고 적어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 SES 하나 안 풀면 다 틀립니다. 밑에는 can, will 뭐 이런 애들 등등등 있죠. 얘는요 수일치 해요 안 해요? 술지 안 해? 술지 안 합니다. 얘들아 기본 무시하면 큰일 나요. 기본 무시하면 큰일 나. 그리고 얘들아 해브드도 얘들아 얘랑 술지 해야 된대요. 주어가 만약에 3시 단수일 때는 has로 써야 돼 얘들아. 물어볼게요. 여러분 얘 조동사죠. 얘 조동사죠. 얘는 왜 수일치하고요? 얘는 왜 수일치 않을까요? 어? 그렇지! 얘들아 얘네는 명확하게 뜻이 있어요. 얘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 조동사입니다. 뜻이 없는 조동사는 수일치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됐어? 됐니? 이 단순한 개념이 이것 때문에 틀려서 왔다고요. 이것 때문에 틀려서 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럼 다시 한번 게임. 자 여기까지 지금 됐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자 then 나와 있는 이 대 무슨 대 접수 써야 돼. 그래서 뒤에 선생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나 접이라고 쓴다 얘들아. 너희들이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됐지? 아 우리 이거야 룹을 찌그리지 말고. 자 됐어. 자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no matter where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야 wherever로 바꿀 수 있네.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복합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복합 관계부사라고 하고 그 다음 얘는요 어디에 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선생님 괜찮나?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래야죠. 표서 일로와. 왜? 갑자기 시력이 줄어들었어요. 자, 뭐해 죽을라 그래. 너 뭐 잘못했어? 아니. 죽지 마. 자, 아 지금 표정 보니까 저 새끼 왜 쉬는 시간 안 줘 이러고 있는 거지? 더 시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좀만 쉬었다 하자. 자. 아, 선생님, 무슨 생각났다. 내가 좀, 잠깐만, 얘들 좀 잘 보고 좀 볼게. 씨, 뭐, 왜 집에 던지네? 같이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자. 원싱글. 자, 원싱글 나와있네. 아, 근데 배고프지? 자, 원싱글 said. 한 사람이 얘기했대요. Monsieur said I used to sing. In choirs together. 자, 언니와 저는 노래 부르곤 했었어요. When we were young, 우리가 젊었을 때요. 얘들아, 맞지? 정신 차려라.
We now live. 우리는 지금 살고 있대요.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그래서 세계 다른 부분에 살고 있는데. Without 베베 버셔야겠네 얘들아. 자, without the virtual choir. 자, 우리가 가사가 사전에 없었다면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sing. 같이 노래 부르는 게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라고 나왔네. Together again. 자, and renew our bond. 우리 유대를 되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노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 안 불렀어? 불렀죠. 가족법 이제 만들잖아, 이씨! 준이야, 사랑한다잉. 열심히 대답하는 게. 자, 여러분, 여기서 유스트 동그라미. 유스트. 자, 유스트인데. 자, 야, 더 정리하지. 여, 끝에다 정리할게요. 자, 유스트. 자, 여러분, used인데, 여러분.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때는 야는 조동사야, 얘들아. 조동사로 쓰이고요. 이때는 무슨 뜻이냐, 뭐뭐 하곤 했다. 학교 쌤이 좋아하는 건 글자 하나 집어넣어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랬으면, 야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사용되다. 여기서 지금 BBB 야가 지금 수동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가 지금 부사입니다. 더블정사의 부사종용법. 어머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하나 더 be used 다음에 to 다음에 ing를 쓰면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거 갖고 놀아야 된다. 선생님 지금 작년 기출 있는 거 지금 6과랑 3과 들어간 거 지금 타이핑하고 있거든요. 저 그거 그대로 대비해서 내볼게요. 하나째, 니네 학교 선배들이 어떻게 했나 문제 한번 느껴봐라.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렸어.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지? 됐어. 지금 수업할 때 다 그거 다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던 거, 뭐 나왔던 거, 이전에 나왔던 거. 그래서 여러분 노래 부르곤 했었어요. 이게 더 잘 어울리죠. 자. My sister and I are used to sing. 내 여동생과 내는 노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야 도구야? 그러면 내가 안 돼. 안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여러분 위너 가정품 나와있네. 이거 시간 언제입니까? 시간 언제야? 시간 언제야? 왜 과거야? 그렇지, 과거 맞아. 왜? 왜? W-H-Y. Why? 왜? 과거예요? 우리는 왜를 알아야 돼, 왜를? 그러니까 왜 과거인지 어떻게 알아?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렇지, 주제를 보고 판단해요. 주제를 봐봐. Would have pp 나 있잖아요. 아, 막 자신에게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 자, 얘들아 볼게. 주절의 주어가 얘가 뭐예요? 시간이. 시간. 시간이야, 저게. 누가 아래가 이게. 시간이 뭐야? 과거죠. 시간이 과거야. 시간이 과거니까. 앞에다 똑같이 하는 뭐예요? 과거. 그래서, 야, 바꿨을 수 있는 게, if it had not before로 바꿨을 수 있죠, 얘들아. 맞지? 따라할 수 있나? 자, 얘도 바꿀 수 있네요. 또 뭘로 바꿀 수 있나? 그렇지. 여기서 if 날려버려. 확 날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둘리 친구. 또치. 알았죠? 자, 또치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Had it not been for. 참고로 작년에 had it not been for 나왔습니다. 알았지? 또 한 번 더 바꿀 수 있네. 뭘로 바꿀 수 있으면 델리스도 나왔다 얘들아. 어? 그렇지, 버폴. 아까 전에 너희들한테 소리친 건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그래 얘들아. 알았지? 이해 좀 해줘라. 선생님 비명이 친절해보자.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나? 너도 싫어하면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시면 냅두지. 자, 그럼 다음 생길게요. 다음 생길 게임. 자, 니 장면 가보자. 자, another. 자,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헷갈리지만 another 하면 얘 지금 대명사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또 다른 이가 얘기한 게 When I told my husband that. 자, 내가 내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남편 좀 약간 좀 슈렉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자, 남편한테 I was going to do this. 내가 이거 한다고 얘기했을 때 He told me. 그는 남편이 얘기했죠. I didn't have the 자, words for it.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말 없어도 안 갖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남편이. 와.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얘들아, 알았지? 난 잘 말할 자신 있는데. So, but I wanted to participate despite what he said. 얘가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싶었대요, 얘들아. 자, 아내가 불굴의 의지였네요. I live in the Great Alaska Bush라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대 알래스카 부시 우리 관목지대입니다. 혹시 모를 것 같으니까 조금 게임. 대 알래스카 관목지대야. 자, 얘가 지금 알래스카에 살고 있대요.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데, 자, far away from everyone 이렇게 해서 자 모두부터 떨어져 있대요. The virtual wire 자, is what connects me 나를 연결해 주는 거래요. 이 가상학습은 나를 연결해 주는 거래요. With the world 세상과요. Being a part of this wire 이렇게 해서 이 가상학습단의 부분이 되는 것이 자 is as good as meeting old friends 오래된 친구 만나는 것만큼요 좋아요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보실 때 자 여기 나는 that line 이게 무슨데 뒤에 보니까 무슨 문장 나왔어? 완전하네. 무슨데?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접속사. 좋아요. 접속사. 접속사듯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나와 있는 거. 자, 여러분, 디스파이트 나와 있는데, 디스파이트 품사 뭐예요? 품사 뭐야?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뭐로 바꿀 수 있는? 그렇지. In spite of. 이씨 소스로 쓰는데 이씨 디스파이트 오브 있단 말 없어요 얘들아 알았지? 그렇게 쓰면 안돼 어머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홀수다 뭐라고? 홀수 세 글자 한 글자 홀수 알았죠? 자 혹시 what he said가 나와있으면 what 그럼 what 나오면 내가 어떻게 외워라 그랬어? what 어떻게 외워라고? 고등부에서 불 완전한 명사절 이렇게 외워라 그랬어 완전한 명사절이다 또 우리 배웠다 what은 또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노? 더 thing 네, which 혹은 that 그렇지 이제 대답하네 자, 그 다음에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또 what 나와있는 거 The virtual choir is what connects me 라고 나와있는 거 와, 똑같이 불안전한 명사 이거 동그란 말 칠게 얘들아 됐어 이거 됐나? 자, 그 다음 볼게 being 어?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이 아닌 게 나와있다 분사 부분이네요 맞지? 안 돼! 그러면! 자, 아이들, 얘들 주어서 아이들 나와있죠. 얘가 뭐예요? 동명사. 자, 동명사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들, 동명사가 주어로 나와있어. 동명사도, 동명사도 바꾸면 돼, 안 돼? 네. 자, 바뀌면 안 돼요. 주어 자리에 있어. 동명사도 바꿔도 돼요. To be 쓰도 됩니다. 자, 그렇게 나와있고, 야, 너 무슨 친구야? 단수복수! 그렇지, 단수친구. 그치, 뒤에 동서 뭐 나왔노? Is not, is 동그라미. Is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배웠네. S 나왔네요. S1급에서 나왔네, 얘들아. 맞죠? S1급에서. 그래서 여기 뭐 나왔어? 형용사 나왔어. 왜 형용사예요? 왜? 맞았어. 뭐라고? 그렇지, 보호자니까. 왜? 앞에 선생님 여기 동사가 선생님 보호자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유를 알고 써야 된다, 얘들아. 영적을 할 때도, 얘들아. 알았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many others appreciate the experience.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에 감사를 표했대요. 선생님, 그러면서 말했대요. It was great to know they were part of worldwide community of people. 이렇게 했어요. 자, 참 멋진 일이라고 말했대요. 자, 그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공통체 일부라는 걸 알게 된 것이요.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이, 묶어, 이거.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DM이라고 씁시다. 쉼표 나와있네, ID 나와있네, ADM절에 들어가있어. 자, 얘는 뭡니까? 정체 뭐야? 그치, 분사구문 한다. 그치, 어떻게 불렀고? 누구라 따져? 네, 주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관계? 능동관계잖아, 얘들아. 이거 튀어나와야 돼. 능동관계야. 능동관계야, 얘들아. 알았지? 주전에 좋아하는 관계가 능동관계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목적어 태어났잖아. 형태상으로도 선생님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인 ING를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됐다면 여기 뭐, 이씨. 여기 대승량도 있어요. 대승량. 이때 무슨데? 무슨데? 네, 맞습니다. 접수사.
그래 이렇게 대답 얘들아 지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들아 하면서 따라와야 돼. 틀려도 괜찮고 막 대답해 얘들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뭐 생겼대 있노? 너보다 여기 뭐 생겼대 있어? 그냥 쟤 왜 대시 생겼대 있어요? 선생님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대시 생겼대 있습니다. 하나님 됐어. 자 그 다음 볼게. 자 some 1번 met 몇몇은 또 만났대요. each other in person 서로를 직접 만났대요 얘들아. and became friends 또 친구가 되었대요. 됐나? 자 그 다음 자 우리 막장이네요. 자 본문 4. 자 막장 여기까지 했었죠. 자 본문 4. 자 본문 4입니다. 자 첫 번째 공연 이후에 가상화천들이 계속 성장했대요. 그래서 빠르 성장하고 있어요 얘들아 맞지? 자, 점차 더 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국 영화의 여왕의 즉위 60주년, 이거 60번째 생일 아닙니다. 60주년이야, 얘들 알았지? 64년 생일 아니야, 그거. 기념 공연도 했고요. 한 80년 써야 되겠네요. 자, 이때 101개국에 8,4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거 테이프 잘 봐라. 유소년 합창단도 있었는데 이는 80개국에 2,292명이 있었고 이때 한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 4명이 있었어. 자, 이 사람들을 한 대 모으기 위해서 기술이 사용되는 방법을 보여줬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좀 선생님 표현 나와있는데 여러분들 잘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핵심 뭐냐? 가상합창단은 계속 성장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간접 의문문 유의어 표현 이런 거 주셔주세요. 자, 그래서 The virtual wider concept has expanded. 자, 가상합창단의 개념이 확장되고요. Involving sound of globally in various projects. 자,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대요. 그러면서 showcase, 보여줬대요. How technology fosters global connection. 이렇게 했어.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는 걸 촉진시켜주는지를 보여줬다 해서 마무리가 됐네. 따나. 자, 우리 마지막 본문사 빨라하고, 우리 저 도치 한번 해봅시다. 도치 좀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 The virtual choir idea has continued to grow since that first performance에서 첫 번째 공연 이후로 가상화천은 계속 아이디어가 계속 되고 있대요. 자, 보니까 해운 PP 나와 있다. 얘들아, PP 들어가 있네. 능동 수동 3, 2, 1. 그렇지, 능동이. 능동. 알았지, 능동이야. 와, 뒤에 목적어 나왔잖아, 얘들아. 알았지? 해운 PP 능동이야. 해운 PP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왜 아닌지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지난 시간 했다 이거! 그렇지, 컨티뉴 때문에. 맞지? 컨티뉴 때문에. 얘들아 컨티뉴 이거 기억나? 사랑 관련 동사.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시작했는데요. 얘가 코딱지 파는 걸 보고 싫어하게 됐어요. 헤이트.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랑은 계속된다. 컨티뉴. 목적어랑 투부정사, 투부정사에 ing를 똑같이 바꿨을 수 있다고 얘들아. 니네 학교 투! 본문 투 부정사에 ING 많이 들리니 이렇게 하는데 에! 선생님 컨티뉴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능동이고 얘가 지금 현재 완료거든요. 현재 완료 얘들아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얘는 뭐가 해왔다라고 해서 갑니다. 물론 너가 고등학교 때 이게 무슨 증거비니 이런 지시라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자 센스 때문에 그래 뭐가 해왔다라고 했었다는 게 뭐뭐 이후로 계속 해왔다. 짝꿍이라네, 짝꿍이라. 자, 그 다음 봅시다. 얘들아, 여기까지 됐나? 됐어. 자, thousands of people have participated in. 자, 참여했대요. In several big projects. 몇 개의 큰 프로젝트에. 아이씨, 어떠네. 이거 발음해보라니까. 왜 이래. 그러면 안 돼요. 자, 해피피다 있다. 얘들아, 뭐예요? 능동수동? 능동이야. 해피피 능동이야. 자, one of them. 자, 그 프로젝트 중 하나가요. Was the 자, 2013 performance of a flight to paradise. 자, 공연한 게 flight to paradise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자. 이 댐이 가르치는 거 뭐 가르치십니까? 댐에서 잘 보라 그랬어. 누구 가르쳐? 네, 내 프로젝트 얘가 가르친다. 그리고 원이란 얘랑 스위치해야 돼요. 스위치 수라고 먼저 할게요. 자, 들어가 됐네. 넣어서 자, it was shown at the Buckingham Palace. 이렇게 해서 Palace 이렇게 해서 자, 그것이 지금 상영된 게 지금 버킹엄 궁정에서 상영됐대요. To mark Elizabeth II's 자, 60th
years as Queen of the UK. 여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60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60주년이야 얘들아.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 히트 뭘 걸치노 얘들아? 이 히트 뭘 걸쳐요? 이제 뭘 걸치니? 어? 뭐라고? 뽕하리 하지 말고. 네, Flight Paradise. 그렇지? Flight Paradise. Paradise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크가 나왔는데 마크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야가 뜻이 기념하다. 어, 맞아, 내 영어 이름이야. 표시하다 뜻이야. 날아가는 순간에 기념해주세요. 욕한 것 같은데. 사실 제 이름 마크라고 지은 거 점쟁이한테 지은 거 맞아요? 아, 진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지었어.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수업이나 할게요. 자, it contained about 8,400 videos. 자, 이게 8,400여 개의 비디오를 포함했다고 했어요. 맞지? 자, from 자, 101 different countries. 101개국에서 포함 다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20 위에다 야 똑같이 보는 거겠죠. 파라다이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밑에도 배가 멍쳐야겠네. 자 밑에 봐봐. 자 우리 도치인데 자 우리 아까 전 우리 맨 앞에 나왔던 in the center 자 뭐 appears 뭐 the man이었나? 그것처럼 똑같아요. 부사구가 나왔네. 장소나 방향 이런 부사구들이 나왔으면요 도치가 됩니다. 하나째 도치 도치인 거 잘 봐주시고요. 자 저거 나와 장소나 방향 위치가 나타나는 부사구 야나가 나와 있으면 뒤가 보낸다 도치가 된다라는 거 도치 나오면 우리 수일치 조심하라 그랬고 해석도 꼬이니까 해석 잘 보라 그랬습니다. 자 공연도 있었대요. 바이얼 벌철 역스 자 유스 과이어께서 가상 청년 합창단의 공연도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에 제가 인기를 지금 끄셨는데요. 자, 2,292명의 지금 젊은 가수들의 지금 80개국에 있는 얘네들 인기를 끌었대요. 한국인 4명을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저 대면서 지식을 잘 보라 그랬습니다. 너부터 학교 한번 대면서 지식 나왔었습니다. 누구 가르치노? 몇 개고? 너 퍼포먼스잖아. 가상 합창단 우리 청년 합창단에 의한 거잖아요 지금 맞지? 그래서 아 선생님 얘가 얘를 가르칩니다 이걸 보충하겠네 알았지? 자 한국이 4명을 포함해서 지금 인기를 끌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TF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네요. 위에 나와있는 엘리자베스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참여했다고 X? X 그딴 말 없어요. 그딴 말 없어요. 밑에 거랑 달라요. 달라요. 알았지? 조심해. 그래서 these singers 이 가수들이 또 지금 보여주고 있대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how technology could be used 기술 어떻게 사용되었을 수 있는지요. To br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모으는 데요라고 나와 있네. 자 일단은 how 나와 있네. 우리 how 배웠다. 무선의 문문. 네 간접의 문문. 간접의 문문은 어순이 어떻게 나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순으로 쓴다. 그리고 이 자체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자 그리고 우리 배웠습니다. 완수불명 우리 기억나시죠? How는 의문사이면서 부사입니다. 의문부사라 그래요. 의문부사. 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 누구나 자꾸 수식어네. 완전한 문장. 뒤에 수동태 나왔네.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뒤에 수동이는 체크해 주시고요. 수동이고요. 아까 전에 또 배운 거 나왔네. Be used 하면 또 뭐 썼어? 동사 원형. 뭐뭐 하면 돼. 사용 되다. 맞지? 배워두기 계속 누적됩니다. 얘들아. 됐어. 자 다음 거도 괜찮나?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perhaps you can take part in 너는 참여할 수도 있대요. The next virtual choir 다음에 있을 가사 합창단이에요. It could be a great way 굉장한 방법이 될 수 있대요. To connect with our global village 우리 지구촌을 연결하는 가장 멋진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서 마무리되었네요. 땡이 자 이렇게 해서 6과 끝 6과 끝 자 다들 고생 많았고요. 자 토치 봐봐. 선생님 토치 봐봐.
오늘 줬어요 얘들아. 잊어버렸어요 하시면 안됩니다. 자, 도착했어? 도착했어? 자, 토치인데, 토치 오늘 조금 하나가, 오늘 요즘 정리는 얘들아, 저랑 배운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원리를 제대로 좀 이해하자고. 자, 토치인데. 자, 이 토치라고 하는 거는요. 자,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게요. 자, 토치라고. 에이씨. 에이씨, 핑크색. 내 돈 내 산인데. 자, 얘들아 볼게. 자, 얘들아 도치인데, 자, 이 도치 구문할 때 얘들아 평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부정어나 부사 혹은 보어를 강조하러 앞으로 더 튀어 나왔을 때 쓰는 게, 강조해서 문장에 맨 앞으로 나왔을 때 쓰는 게 자 도치라고 하는데요. 즉 어순이 동사 주어, 즉 의문문 어순이나 변형사 의문문에서 물어보는 말 어순으로 바뀝니다. 됐어, 했니? 자, 여러분 이게 왜 도치가 왜 일어나냐면요, 미국인들이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얘들아 영어에서는요 꾸며주는 말과 꾸며를 받는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붙어다닙니다. 우리말도 똑같아 얘들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쁜 시우는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얘들아. 아, 얼굴 피세요. 얼굴 펴. 자, 얘들아 이 예쁜은 누구랑 짝꿍이에요? 누구랑 짝꿍이야? 시우랑 짝꿍이죠, 맞죠? 시우. 아이씨, 공만 좀 웃고. 자, 시우랑 짝꿍이죠 얘들아.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바꿀 때 시우는 예쁜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원래 뜻이랑 지금 달라지잖아 얘들아. 자, 다시 한번 꾸며주는 말과 꾸며받는 말을 반드시 붙어냅니다. 자, 힌트 하나 줄게 얘들아. 부정어는 누구랑 짝꿍일까요? 품사 중에서 누구랑 짝꿍일까? 네, 동사랑 짝꿍이에요. 얘들아 대표적으로 얼라서 주중으로 뭐라고 하죠? 얼추랑 부정. 여러분 얘 짝꿍이에요. 얘네들 짝꿍이에요. 세트야. 두 낯을 줄여서 뭐라 그러죠? 던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들아 부정어들이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얘도 똑같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조수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 선생님 뭔 쌍소리예요? 자, 밑에 한번 볼게. 자, 여러분 여기 이거 두 번째 거 잠깐만 보시나요? 자, 일단 첫 번째 부정어 도치인데 너그 학교에서 나온 게 지금 1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보어 도치는 안 나와 있긴 해요. 보어 도치는 안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야 먼저 볼게요. He is seldom late. 자, for an appointment 들어와있어. 그는요 좀처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의 약속이에요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정어는 다시 한번 누구랑 짝꿍이라고? 동사랑 짝꿍이라고. 동사랑 짝꿍이야. 얘랑 짝꿍이야. 너 이 강조를 내면서 앞으로 뛰쳐나간 거야 얘들 알았지? 햄버거 앞에 나갔어. 콜라도 같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이게 세트 메뉴야 얘들 알았지? 세트 메뉴야. 그래서 얘도 있어 나도 같이 가야 쉴게야 이러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안 해. 그가 늦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도치 왜 써? 좀처럼 야를 강조하러 같이 빼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가 갔으니까 햄버거 같이 뛰쳐나간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나? 됐어. 자, 이게 도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보시면 He has never experienced such care from others. 그는요 좀 약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경험한 적이 없대요. 그러한 관심을 타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대요. 자, 뭔가 좀 슬프네. 자, 여러분 볼게요. 여기서 네벌이 나와있네. 네벌 누구랑 작곡이라고? 야랑 작곡이야. 해석은 작곡이야. 알았지? 네벌이 한번 뛰쳐나갔어 얘들아. 한 번도 없어가 뛰쳐나가서 이 해석도 같이 뛰쳐나가야 돼. 뛰쳐나가야 된다고요. 해석도 뛰쳐나가서 Never has he experienced 해서 동사 조수는 받겠네요. 이게 도치입니다. 이게 도치예요. 됐어?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선생님이 조금 이쁘게 정리했는데 2번, 3번이 차라리 기본이고 1번, 4번이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헷갈릴만한 거, 그걸 제가 넣은 거다. 자, 밑에 좀 정리해볼게. 자, 정리라고 나와있는 거. 자, 부정어 나오면 무슨 어순이 나온다? 의문문 어순이 나온다 라고 해서 머릿속에 넣어라잉. 알았지? 의문문 어순이 나와요. 자, 그래서 not, no, never, little,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only. 여러분 only 얘는 중부정어라고 합니다. 오직 이때서만 한다라고 하는 건 그때가 아니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부정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너는 걸 놔뒀니? 참고로 니네 학교 놔뒀니 나왔습니다. 놔뒀니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놔뒀니가 사실 이거 뭐랑 연결된 거냐면 이거예요. 그때 작년에 나왔던 게 놔뒀니 A 버릇 B가 나왔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네 맞아요. A뿐만 아니라 B도죠. 근데 너희들 입장에 선생님 부정의 뜻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얘들아 나돈니가 맨 앞으로 가면 부정 어디 도치가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요 얘들아 이거 나돈니의 번호수비를 너희들 외우라고 할 때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외우라 시키죠. 그거는 너희들 해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멀티 번역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얘 원래 직역의 뜻은요 A만 있는 게 아니라 B도 있어 이 뜻이에요. 원래 그 뜻이에요. 원래 아니라는 뜻이 있어요.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뒤에가 이 뒤에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의문문 어순이다 라고 했는데 쌤이 아까 전에 싹 다 정리하긴 했어 얘들아. 싹 다 정리하긴 했어. 자 의문문 어순이네 첫 번째로 뭐가 튀어나오나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게 비동사 다음에 주어순이 나온다. 적어야지 얘들아 적어라 정사 생겨. 자 두 번째로 너희들한테 튀어나오는 게 또 뭐가 튀어나오냐면 아까 전에 일반 동사인 경우 자 일반 동사인 경우 얘를 이제 부정어 속성할 때 do, does, did가 나오고 아까 거 복습이다 하더라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2번 바로 얘기해 줄게. 자 3번 또 하나 더 나와 있는 거 또 뭐가 튀어나오나 자 아까 전에 have나 has가 나올 수 있고 주어 다음에 자 pp 형태가 튀어나올 수 있겠죠. 됐니?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마지막 4번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조동사인데 이때는 뜻이 있는 조동사 can이나 will 이런 애들이죠. can, will, may 이런 애들 든든든든든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돼. 뭐 잘 안 보이는 거 있나? 또야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됐어. 자 근데 얘들아 우리 도치가 나왔을 때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뭐 문법 문제 된다? 수일치 야랑야랑 수일치 맞죠? 야도 야랑야랑 수일치 수일치 조심해라 수일치 야도 똑같이 비동사도 당연히 수일치 하셔야 됩니다. 수일치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무조건 나온다 얘들아 도치 무조건 나온다잉. 데이지 때 도치 겁나 많이 해드릴게요. 도치하면 이제 토 나오도록 해줄게.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 됐니?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개념을 접착하고 볼게요. 원래 있는 개념 볼게. 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거야. 이 위에 좀 하다가 끝나겠네요. 자 I little knew that I would meet such an ideal man 이렇게 써. 나는 거의 지금 여러분 부정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몰랐어요. 내가 그런 이상적인 남자를 만날지 난 거의 몰랐었다 라고 지금 나와있네요. 자 여러분 볼게요. new가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는 얘들아 도치로 만들 때 아까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방금 전에. 그렇지 do, does, did가 필요하다고 했어 얘들아 맞지? 자 근데 new가 나와있는데 시제도 잘 봐라 시제. 시제 뭐야? 과거네. 과거야. 그래서 리를 앞에 뛰쳐나갔어요. 리를 뛰쳐나갔는데 얘 과거니까 did를 그래서 써야 되고요. 동사 다음에 주어 순으로 써야 되고 여기까지 잘 썼는데 아이 또 틀리는 게 여기 그 동사 원어 써야 됩니다. 뉴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조심해. 얘들아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볼게. 자 우리 밑에 있는 건 마지막 얘 하나 하고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나왔던 게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 녀석이야. 나눔니.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작하자마자 복치 토요일날에 복치 다 끝내버릴 거고요. 외부 질문 나오면 최대한 빨리 엄청나게 빨리 나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벌어주려고. 자 여러분 자 나는 지금 뭐 했냐면 I decided to go graduate school. 자 대학원 가기를 결심했어요. 그때가 대소야. 나는 대학원 가기를 결심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맞죠? only 대비 나인데 여러분 얘가 준부정어입니다. 준부정어야. 아까 준부정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서 얘 준부정어인데 얘가 먼저 앞으로 뛰쳐나가면 뛰쳐나갔어요. only 대비 지금 준부정어가 나왔죠? 얘도 여튼 부정어예요. only도 준부정어야. 준부정어가 뛰쳐나왔어 얘들아 맞지? 근데 젠장 decide 무슨 동사? 일반 동사. 너희들이 튀어나올 줄 알아야 돼. 일반 동사입니다, 선생님. 일반 동사는 너 마음대로 의문문 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do, does, did 중에서 누구 써야 돼? did. 왜? 원래 동사가 1이 과거니까. 그래서 did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순으로 나왔다라고 너희들이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어? 됐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뒤에 있는 거 좀 설명하다 바로 끝날 것 같아. 한 10분만 더 있으면 좋겠다. 씨. 자, 추석 휴무고요. 얘들아 숙제할 때 숙제할 때 여러분 강연한 얘기지만 뒤에 너희들은 꼬더 리딩 다시 한번 물어본다. 꼬더 리딩 시험 보면 아니죠? 아니지? 알았지? 좋아.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데일리랑 못한 것만 다 하고 갑시다. 자, 다들 고생 많았어요.